금융하니까 실업 그 젊은 사람들이 고급의 직업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융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면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직업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제가 네.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돈에서 돈을 벌어서 그게 아니라 자산이 좋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안정적으로 투자될 때그 기업은 빚을 발해요. 예. 그 빚을 발했을 때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인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지만 10년, 20년, 30년 삼성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이제 한국 경제가. 예.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태어난 사람 아이들부터 10대 애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할수 있으려면은 금융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거를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숨기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냐면 금융 선진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때문에 그렇다. 예. 기술이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예.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투자 골든서클 계속 말씀드리는데 더 스타트 위드 와이. 그렇죠?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간 길어졌는데 우리가 왜더 밀크를 하고 있고 미국 형님을 방송을 하고 있는지 저희 철학을 말씀을 드린다고 약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철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미국 형님 더 밀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시고 또이 건강한 자산을 지키고 또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방송을 저희 밀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